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선생님이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자, 2학기 우리 일장전기 다 배워가는데요. 자, 오늘 그 2학기에 배운 내용 중에서도 우리 첫 번째로 배웠던 일제 통치, 그 중에서도 1910년대 일제 통치에 대해서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세계사 부분은 넘길게요. 어차피 시험범위에 들어가진 않을 거라서. 자, 교과서 있는 친구는요, 여기 바로 163쪽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복습할 부분은요, 바로 여기, 일제의 무단 통치가 실시되다,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학기에,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자,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는데요, 그 초반부의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라고 불러요. 자, 이 명칭 자체를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보통 1910년대 일제 통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단이 뭐냐? 여러분, 뭐 무단이라는 표현은 무단 침입, 뭐 그런 거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고 하는 걸 무단으로 한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단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허락받지 않고 통치하는 걸 얘기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식민지가 되는 걸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 특히 여러분, 무단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려면 뭔가 강압적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무단 침입이든 무단 통치든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니까 일제의 무단 통치는 여러분 짐작하건대 당연히 어떤 강압적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일제는요,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해야 되니까요, 우리나라를 통치할 기구를 설치해야겠죠. 자, 원래 우리나라를 기존에 통치했던 거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감부라는 게 있었죠. 자, 이 통감부라는 거를 총독부로 바꿉니다. 네, 조선총독부. 자, 처음에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새로 짓진 않았고요, 통감부 건물을 그대로 쓰다가 나중에 짓기 시작해서 이 조선 총독부 건물 자체는 20년대 완공이 되죠. 자, 아무튼,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 총독부를 설치하고요, 우리나라에 조선 총독을 임명합니다. 자, 일본인을 임명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 군인을 임명했다는 게 있어요, 군인. 육해군 대장을 임명했다. 근데 왜 군인을 임명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인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군인을 임명했다는 건 그만큼 강한 통치를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치 군대처럼 우리나라를 강하게 통치하겠다, 이런 의지를 조선 총독의 출신부터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조선 총독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행정권부터 군통수권까지 모든 걸 갖고 있고요. 주요 관리는 당연히 일본인들이 차지하겠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에게 아무런 또 정치 참여 보장을 안 하면 또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명목상으로 중추원이라는 기구에 정치 참여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상 중추원은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고요. 그마저도 친일파로 구성됐다는 게뭐 내용이 나와 있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래 내려오시면요. 네, 여기 뭐 지방 행정조직 개편한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무단 통치하면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일제가 요거 헌병경찰제도를 바탕으로 했다. 자, 헌병경찰이 뭐냐? 여러분, 경찰은 뭔지 아실 거고요. 헌병은 뭐냐? 여러분, 군대에서도 어떤 범죄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범죄를 일으킨 군인을 상대하는 사람들을 헌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대의 경찰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헌병은 군인이에요, 군인. 그러니까, 경찰을 군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에 경찰서가 있다고 치면요, 거기에 군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경찰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지. 이 오른쪽 옆에 그림 잘 보이시죠? 자, 이 경찰들이 보시면요, 칼을 하나씩 차고 있죠. 자, 칼이나 총을 차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경찰들이요, 아무리 뭐 총을 휴대한다고 해도 진짜 막 실탄을 막 마음대로 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 무단 통치기에 이 헌병 경찰은요, 굉장히 무서운 경찰이에요. 일단 겉보기에도 군인이니까 굉장히 강압적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경찰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있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즉결 심판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이 헌병경찰은요,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다. 근데 즉결 심판을 하는데 또 거기다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조선 태형령이라고 해서 태형을 할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무죄 추정 원칙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바로 뭐 범죄자 취급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재판을 거쳐가지고 판결을 거쳐가지고 삼심을 거친 다음에 처벌하잖아.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를 10년대에 무단 통치했던 일본은요, 조선인에 한해서 즉결 심판을 해가지고 태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헌병경찰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했죠. 태형이라는 건 이미 뭐 배웠지만 때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때리는 거죠. 그래서 뭐 도둑질을 하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바로 요런 틀에다가 눕힌 다음에 요런 나무 회초리나 또는 뭐 소존매라고 해서 소 거시기 같은 거 말린 거 있거든요. 자, 그런 거를로 이제 엉덩이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이게 막 수십 대, 뭐 100대 이렇게 맞으면요. 엉덩이 다 터집니다. 다 터지고 그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죠. 굉장히 비인간적인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한국인에 한해서,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했죠. 헌병경찰이 이런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자,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학교 교원들까지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찼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선생님들이 체벌이 아예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일제 강점기, 특히 무단 통치 시기에 학교 교원들은요,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협적이었겠죠. 자, 거기다가 이 시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박탈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인들이 모이면 당연히 일제 통치에 반대하는 어떤 움직임을 막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단체도 만들고 그런 집회도 열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런 걸다 박탈해 버린 겁니다. 야, 그리고 거의 모든 신문 폐간했죠. 예외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매일 신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일 신보 정도만 허용해 주고요. 나머지 다 폐간했어요. 근데 매일 신보는 사실상 총독부의 기관지라고 했죠. 그래서 총독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만 했다는 거지.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한국인에게는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통교육, 초등교육이죠. 또는 실업교육만 실시했고요. 심지어 그 수업 연한도 4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때 우리 한국어 교육은 가능했느냐? 한국어 교육 가능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시기에 국어가 한국어는 아니었죠. 이 시기에 국어는 이제부터 우린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어였다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 살펴보시고요. 자, 뒷장 넘기시면요. 자, 일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한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거겠죠? 자, 왜냐면 여러분 당시에 식민지를 확보하는 이유가, 제국주의, 식민지를 확보해서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식민지로 만든 곳을, 자원을 수탈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상품 팔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의 근간이 되는 토지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년대에는요,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 조사국, 뭐 토지 조사령 공포한 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때 여러분 그 일제의 목적은요, 세금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누가 토지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세금을 매기기 좋잖아요. 그래서 세금 수입을 늘려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요. 더 나아가서 일본인이 토지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거다라고 선전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떤 A라는 토지가 있으면요, 이 A라는 토지를 소유한 뭐 가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 소유 지주죠, 지주. 지주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를 빌려 쓰는 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면 이 A라는 토지에 대한 권한은 가에 대해서만 보통 인정이 되죠. 가가 갖고 있는 A라는 땅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는요, 이 A라는 땅을 빌려 쓰는 나라는 사람의 권한도 굉장히 인정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A라는 땅을 빌려 쓰는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뭐 다른 사람한테 가의 동의 얻지 않고도 팔고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A라는 토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를 둘러싸고 굉장히 분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A라는 토지를 정확히 누가 갖고 있는지 정리하자. 문서로서 정리하자. 이런 게 명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 수입을 늘려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그 찾아낸 땅을 일본인들한테 넘겨주려고 했다는 거죠. 자, 아래로 가시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토지조사 사업은요, 직접 신고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 땅이면 본인이 문서 갖고 와서 직접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우리나라 땅 중에서 특히 국유, 공유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소유권이 애매하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일제는요, 그런 땅을 다 조선 총독부의 소유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든 땅을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일본 회사에 넘겨버리죠. 그리고 공유지 말고도 많은 땅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이런 토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아무래도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많겠죠. 뭐, 그래서 뭐,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 때문에 뭐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도 다 총독부가 땅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요. 그 땅을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요 회사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 넘기면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요.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이주민한테 싸게 넘겨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아래 보시면 일본인들이 대지주로 성장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 중에서도 이런 사업을 잘 이용한 사람도 있겠죠. 네, 주로 혜택은 일본인들이 많이 받다. 자, 그러면서 일제는요, 이 과정에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가해의 권한만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권한은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은 나인데 나의 권한을 인정받지 않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위가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지주의 권한이 굉장히 세지면서 소작인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소작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불태워 가지고 거기 산에서 농사를 짓는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로 나아가 버리죠. 해외로 나가서 주인 없는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산업 부분에서의 일제의 어떤 침탈을 보여주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회사령인데요. 자, 일본은 우리나라 회사가 설립되는 걸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제,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게 바로 회사령이라는 법령이에요.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한국 자본의 어떤 성장을 차단했다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어업령, 산림령, 그다음에 조선 광업령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자원을 독점한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을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이런 거 설립해서 우리나라의 금융도 일본 자본의 침탈을 받게 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여러분 오른쪽에 이 지도는 이미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지만 일제가 우리나라 식민지 만든 이후에도 철도를 다 사방팔방 만들어요. 그래서 X자 형태로 철도를 다 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제가 이런 철도를 놓으니까 일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일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에 X자 형태로 철도를 놓은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자원을 원활하게 수탈하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본의 속내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10년대 일제의 어떤 통치에 대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무단 통치에 대한 얘기 잠깐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조사 사업과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회사령이 있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 크게 그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내용을 한번 다시 훑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20년대 일제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